네, 안녕하십니까. 광명세운병원 김과장입니다. 오늘 브이로그는 우리 6개월 아이들이 제일 선호하는 우리 그 장난감 3종 리뷰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천천히 하나씩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써본 결론이나 이런 부분까지 같이 참고해 드릴 테니까,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깜짝볼이라는 건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3만원 미만대의 가격을 구매할 수 있었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한글 버전하고 우리 영어 버전이랑 그다음에 한글하고 영어 같이 있는 버전인데 저희는 영어 버전을 샀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켜놓고 그냥 땅바닥에서 굴려놓으면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오뚜기랑 비슷하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냥 요거대로 건드리거나 했을 때 자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 애기들이 요거 건드리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좀 굉장히 조금 좋은 것 같긴 한데, 저희 애 같은 경우에는 막 기어다니지 못할 때는, 요게 머리에 있을 때는 머리를 계속 치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의사항만 조금 주의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두 번째입니다. 우리 그두 번째는 유키두 달팽이라고 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켜놓고, 눌러놓으면, 이런 식으로 계속 가기 때문에, 우리 애기들이 기어서 계속 쫓아갈 수 있거든요? 이게 돌아가면서 소리가 나기 때문에, 일단은, 눈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애기들이. 또 하나는 요 위에를 떼게 됐을 때, 요 분리가 가능합니다. 분리해서 애들이 하나씩 갖고 놀 수도 있고, 소리도 나기 때문에, 요거 따로 갖고 놀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네, 중요한 점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금액도 동일하게 3만원대, 이제 3만원, 3만원 미만대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호불호가 좀 있어요. 애기들이 좀 무서워한다는 그 얘기가 조금 있는데, 요거 노래 들어보시면 조금 뭔가 호러스러운 좀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저희 지율이는, 네, 좋아해요. 요거 갖고 막 따라다니고 해서 좋아하더라고요. 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꼬꼬맘이라는 건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비용 자체는 3만원대에 되어 있는데, 구성 자체는 본체에 우리 새끼 두 마리가 있습니다. 요거 두개 같은 경우에는 호루라기인데, 따로 용도가 있으니까 오늘 같이 하면서 알려드릴게요. 요거는 일단은 켰을 때는 짧은 모드랑 긴 모드랑 있는데, 우리 짧은 모드 한번 켜볼게요. 여기는 지금 한정되어 있는 공간이라서 사실, 한정되어 있는 공간이라서, 많이 움직이진 않지만 사실 바닥에 놨을 때좀 광범위하게 움직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요걸 켜놨을 때는 되게 저희 지율이 같은 경우에 집중도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요거 켜놓고선 이제 뭐 화장실 간다든가 우리 분유를 탄다든가 하게 됐을 때 정말 편리한데 이렇게 꺼졌을 때는 갑자기 그 지율이가 좀 집중도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 이거 끝나면 한번 불어볼게요. 네, 부르게 됐을 때 이렇게 다시 켜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다시 애기가 집중할 수 있어서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면 되니까 좀 편리합니다. 저는 세개 써본 것 중에는 이게 제일 조금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보는 사람들마다 좀 틀릴 수 있고 쓰는 사람들마다 좀 틀릴 수 있지만 그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번 써 보시는 게 제일 좋으실 것 같아요. 제일 좋은 방법이니까 한번씩 써 보시고 제가 만든 요 브이로그 같은 경우에는 참고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리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우리 지율이 앉아 있느라 수고했어요. 안녕. 네, 안녕.